경기도지사 선거에 나선 이재명 민주당 후보와 남경필 한국당 후보가 날선 공방을 벌이고 있습니다. 두 후보의 방송 토론은 무산됐고 과거 음성 파일을 두고 장외 설전도 벌였습니다. 김승동 기자가 보도합니다. 인천 경기 기자협회가 주관하는 경기도지사 예비 후보 토론회는 당초 내일로 예정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재명 후보가 불참을 통보했습니다. 질문지 가운데 상당수가 편향돼 불공정하다는 이유를 들었습니다. 기자협회는 해경궁 김씨 등 후보별 개별 진문은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 협회 소속 9개 언론사로부터 취합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이 후보는 자신을 뽐내고 좋은 질문만 받기를 원하냐고 비판했습니다. 남경필 후보는 이재명 후보의 욕설이 담긴 과거 음성 파일을 계속 공격했습니다. 남 후보는 한 라디오 방송에서 그분들의 가슴 아픈 가족사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게 아니라 그분의 인격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재명 후보는 SNS로 대응했습니다. 폭언에 대해서는 형님의 시정관여 막은 게 갈등의 원인이었으며 어머니에 대한 폐륜과 폭언을 참을 수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욕설에 대해서는 이유를 막론하고 사과한다고 덧붙였습니다. 하지만 네거티브와 동조 행위에 대해서는 법적 조치하겠다며 이번 주말까지 허위 비방글을 삭제하라고 밝혔습니다. TV조선 김승돈입니다.